안녕하세요, 밤비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근황도 궁금한 오늘입니다. 아,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잘 지냈어요. 우선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던 반년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콘텐츠를 쉬면서 가장 크게 했던 고민은 내가 과연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행복한가? 내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으면서 행복한가?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예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잠시 스탑하고 제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뷰티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저의 발목을 계속 붙잡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노라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멋진 모습,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꾸미고 가꿨던 제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몇몇 구독자 분들께는 조금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만, 저는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자기 만족 이상으로 저를 꾸미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즐기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때 구독자분들도 같이 즐겨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물론 그런 모든 분들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매력적으로 느낀 사람들은요, 꿈이 있고 눈빛이 빛나고,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에너지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제가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매력적인,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건데, 최근에 더 확신이 든 생각이 있는데요. 세상이 규정한 아름다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걸 잡으려고 해도, 우리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뱃살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우리 혹시 어머니,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예쁘죠?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귀엽고 젊고 파릇파릇하고 예쁜지. 근데 그걸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나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겠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언젠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구나.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나에게선 사라질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날 계속 아름다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나라는 사람 자체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도 여러분들과 참 많이 공유하고 싶었고, 저도 살다 보면은 사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채널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너뷰티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통용되는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너뷰티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저의 삶의 재미를 항상 찾아가는 사람이 저를 더 표현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께 삶의, 제 삶의 에너지들을 많이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된다.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진짜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열띤 성화와 응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하고 싶냐면요. 제가 이불을 진짜 돈을 엄청 썼거든요. 몇백만 원을 썼어요. 제가 이불 다 갈아치워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막 몸에 착 감기고 막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뭔가 푹 감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불 궁금하시죠? 진짜 제가 그런 이불 찾아냈거든요.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 또 집 꾸미는데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좀 집순이여가지고 이렇게 집에 소품 하나하나만 바꿔도 되게 뿌듯하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완전 자기만족의 끝판왕, 홈웨어 잠옷 어때요? 저 집에서도 예전에는 그 몽누나한테 이런 거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은 되게 예쁜 잠옷 같은 거 사서 나만 보지만 예쁘게 하고 집에서 입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짜잔! 화장대를 아주 그냥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화장품들도 다 여기 이렇게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화장하는 시간을 참 많이 줄였어요. 단계도 많이 줄이고 화장하는 시간도 많이 줄이고 그 시간을 뭐 10분이라도 저에게 쓰고 있거든요. 뭐 저에게 쓰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동안 프렌즈팝을 한다든지 누워서 뒹굴뒹굴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더 쓰는 것이 되게 하루의 행복을 크게 주더라고요. 화장품이 꽉 차있는 화장대를 보면 괜시리 뭐라도 하나 더 찍어 발라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꾸며야 될 것 같고, 더 예뻐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싹 밀어버리고 나니 정말 개운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꼭 화장대 정리, 뭐 화장품 버리기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10분 더 하루에 더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온 영상인데 어떠셨어요? 저 정말 떨려요. 구독자가 와르르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무섭기도 하면서도 설레기도 하네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뵌다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